썸 밝히면 큐. 김준씨의 Break It Down 들으셨습니다. 네. 목이 메세요. 자, 지금 시각 12시 23분 되고 있는데요. 이민정씨 아세요? 네, 이민정씨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네. 지금 밖에 이민정씨와 이정진씨 오셨는데요. 아, 저는 네. 또 개인적으로 네. 이민정씨도 팬이지만 이정진씨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아, 너무 멋지게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이민정씨 같은 경우에는 꾸남자에서 네. 같이 아, 연기를 했었는데요. 아. 한 세 번 있었나 같이 네. 대화하는 게 네. 그래서 더 좀 오랜만에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다른 분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예. 네.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손 좀 흔들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 이 유진 씨가 이제 브레이크다운 들으시고요. 와, 노래 목소리가 진짜 섹시해요.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준 씨가, 와, 지금 이민정 씨가 들어오셨네. 이정진 씨도, 예. 와, 이거 정말 돌발 사태인데, 너무 기분 좋은 돌발이네요. 네. 좀 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 예. 앉을까요? 의자 이렇게 빼서.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 우리 임인정 씨나 이정재 씨가 김현중 씨 응원하러 오신 것 같진 않고요. 왜 오셨는지. 예, 임인정 씨 왜 오셨어요? 아, 제가 예. 영화 들어가는 게 이제 DJ 역할이어서 아, 예. 선배님 보면서 공부 좀 하려고. 아, 그래요? 예. 이정재 씨는요? 아, 저는 이제 당연히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 DJ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 PD입니다, 제가. 아, 그럼 PD하고 DJ하고 예.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 쉽지 않은 설정입니다, 현실에서. 그렇죠. 예,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아, 처음에는 저희도 시작은 예. 조금 저도 이제 약간 까칠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여기 또 예. 아이돌 출신의 그 유명 DJ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정말. 이름난 방송을 견학하러 오셨군요. 네. 김현중 씨는 친하세요? 아니면 처음 봐요, 오늘? 아니, 뭐, 친하게 지나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네. 방송으로 많이 뵙죠. 아, 그래요? 서로 그럼 인사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왜 남자들은 서로 미남들 보면 느낌이 어때요? 여자들은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두 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렇게 남자 배우 선배님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자 배우 분들 보는 게 조금 더 설레고,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정진 씨, 김현중 씨 진짜 잘생겼죠? 아유, 멋지죠. 와, 근데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아, 씨. 감사합니다. 1박 2일에서 활약은 좀 미미했지만, 그 참 남자다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말 없고. 네. 그래서 영화도 기대가 진짜 되네요. 네네. 예. 그 영화, 예, 영화 볼게요. 아, 우리 민정 씨 너무 이쁘네요. 아,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현중 씨도 계신지도 몰랐고. 되게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현중 씨도 운동하셨죠? 운동이요? 예. 네, 운동. 맨날 축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축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와, 오늘 김현중 씨가 이제 솔로 앨범 해서 오늘 네. 특별히 이제 슈퍼대 나와주셨는데, 두 분까지 오시니까 막 기분 너무 좋은데. 네. 김현중 씨한테 막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정진 씨도 챙기고, 민영 씨 챙기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 괜찮죠? 네. 그래도 오늘 현중 씨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정말 다 축하 사절단 같네요, 그쵸? 네, 네. 저, 그, 개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민정 씨는 같이 드라마를 해보셨으니까, 그 평소에 김현중 씨 어떤 모습이에요? 좀 많이,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면 대사 집중하냐고 말 없고 그러세요?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진 않은데 한마디씩 하실 때 되게 재밌어요. 그죠? 예. 네. 아, 근데 사실 굉장히 같이 많이 하질 못해가지고 많이 친해지질 못했는데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주도에서 네. 승마장에서 네. 새벽 3시에 네. 신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네. 예. 그 말 타는 신이요? 아니, 둘이 이제 경마장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오들오들 떨었죠. 네.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새벽 네. 3시에 좋았어요. 네. 이정희 씨는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과묵하세요? 말씀 없으시고요? 글쎄요, 뭐 이렇게 그 친한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연예인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연예인이요? 예. 연령대가 조금 이제 예. 뭐 정보석, 박상면 이런 쪽으로. 아, 의리과시구나. 네. 남자 막 이런 네네, 거. 예. 그렇군요. 그래요. 영화 너무너무 기대할게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아, 일단은 가제긴 한데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아, 원더풀 라디오? 예. 오늘 진짜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프로듀서 하시는 거 뭐 또 오늘 우리 민정 씨도 방송 계속 견학해 주세요. 자, 김현중 씨하고 달콤한 데이트, 아슬아슬한 데이트 2부에도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